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페이지, 15페이지 아니 15번, 교재 15번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보겠습니다. 공조법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것. 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관리사무소의 업무와 지휘를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총괄하는 업무를 한다. 2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업무를 한다. 뭐 무난하죠, 여기까지는? 네, 당연한 거죠. 3번.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다.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안전관리 수립, 건축물의 안전점검. 그것도 뭐 무난한 것 같아요. 4번.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업무를 한다. 자, 5번. 안전관리 계획이에요. 주관식으로도 나왔어요.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되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업무를 한다. 어떻습니까? 뭐가 틀렸죠?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하고 어떨 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할수 있는데 어떨 때? 어떨 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 뭐할 때? 의결해 줬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번은 틀린 질문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죠. 안전관리 계획은 3년마다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뭐예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3년이 가기 전에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년. 3년 아까 연결하면 우리 주택관리사의 증권은 공탁은 3년에 해소할 수 없죠? 네.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공주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질문이네요. 틀린 질문. 네 개는 맞을 거고 하나가 틀리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500세대 미만이에요. 500세대 미만에는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면 관리사 보호가 되겠죠. 관리사 보호는 합격 증서를 받는 거죠. 관리사를 가름하여서 주택관리사 보호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00으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면 경력이 없으면 500세대 이하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경력을 의무단지에서, 50세대 이상 의무단지에서 공동주택에서 이제 자격증을 이제 경력을 따면 주택관리사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같고요. 두 번째.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리하여서 뭘할수 있어요? 재판상 또는 재판의 행위를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수 없다. 자, 넘어가고요. 3번.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그죠? 고의나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뭐요? 증권을 드는 거죠. 그래서 있다. 자, 여기를,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뭐 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수행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질문 같죠? 자, 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은, 공탁하네요.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직책을 사임, 해임, 사망, 3개 나왔죠? 그래서 몇 년? 3년에 해소하셨다. 맞는 질문이죠. 자, 틀린 질문은 다 맞고 맞고 얘가 틀리겠네요. 그죠? 재판상의 외의 행위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도 할수 있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할 것. 3번 질문에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 될까요? 고민 한번 하셔야 돼요. 네. 자,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500세대 미만은 주택관리사무를 배치할 수가 있고요. 500세대 이상은 경력을 통해서 관리사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의 재판 외의 행위도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이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증권을 발행하고요. 공탁을 하고요. 공제증권을 발행하죠.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3년, 이제 눈에 보이죠? 3년.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할수 있다. 재판 외에 재판 또는 재판 외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자, 17번. 관리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관리 주체, 아까는 관리 사무소장이고, 관리 주체는 용어 틀려요. 자, 보세요. 여기는 관리 사무소장이고, 지금 관리 주체예요. 관리 주체는 뭐예요? 누구예요? 관리 사무소장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위탁 관리 업체죠. 위탁 관리 업체. 자, 그런데 위탁 관리 업체지만, 저기서는, 자치에서는, 관리 사무소장이죠.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관리 주체는 누구? 위탁 관리에서는 위탁 관리 업체, 자치에서는 관리 사무소장.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17번이네요. 우리 교재 17번. 자,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그럼 네 가지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는 거네요.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X만. 자, 이걸 다 읽어야 되겠죠? 그죠? 다 읽다 보면 시간이 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유형을 계속 보면서 이제 눈에 들어오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자, 보겠습니다. 1번. 관리 주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장이 아닙니다. 관리 주체. 1번.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 업무를 한다. 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주체예요, 관리 주체는. 자, 3번. 여기 관리 사무소장이 아니죠? 자, 3번.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자, 3번 그렇습니다. 4번. 관리 주체는 위탁관리 업체죠. 장기수선 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죠? 위탁관리 업체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실시해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누가 실시해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뭐를 장기수선 계획에 뭐를 비용 산출 및 공사 방법 등에 대해서 관한 교육을 받게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질문 되겠죠? 자, 5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정성 확보를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전점검 실시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인 거죠. 자, 틀린 질문 어떤 걸까요?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겠죠. 자, 3번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3번은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집행은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다.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거는 누가 한다? 관리 주체가 집행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에는 3번이 틀린 질문 되겠어요. 자, 요거 하나 또 있죠? 이렇게 하는 것. 전기 안전 관리 위한 용역. 그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주체에서 집행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고요. 전기 안전 관리하고 또 하나 뭐예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부분을 뭔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은 관리 주체한다. 이두 가지가 되죠. 이두 가지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입주자 대표회가 하고 사업자 집행한다 해도 틀린 질문 되겠죠. 자, 정리되나요? 네.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까지, 뭐, 전기 안전 관리, 그 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사용하는 용역 공사, 이두 가지는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고 관리 주체 하고요. 그럼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에서 모든 걸 하는 거는 하자 관련된 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다 하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여기도 또 틀린 질문 찾는 거네요. 나머지가 이제 맞는 질문 되고, 틀린 질문 하나 되겠죠. 그죠? 틀린 질문. 18번. 자,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였을 경우,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장은 이번에 개정됐죠.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어때요, 여러분? 자, 2번.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는 그 보증 설정을 다른 보증 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이 효력이 있을 때 해야 되겠죠. 효력 기간 중에 다른 설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맞는 질문 되겠죠. 3번. 안전관리 계획을 3년마다 한다 그랬죠. 누가?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조정한다 그랬죠. 3년 전에. 보시죠. 안전관리 계획을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누구한테?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로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어떻게? 3년 전에 할수 있다. 맞죠? 네. 맞는 질문 같습니다. 4번. 주택관리사 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자가 주택관리사 보예요. 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된 자가 자격을 얻었어요. 사자격을 얻었으면 그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 몇 개월?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그죠? 3개월 이내에, 30일 아니에요. 3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주간식도 대비하셔야 되고, 3개월이에요. 자, 5번.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한 직인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자, 여기서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임을 했죠. 네,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자, 여기서, 주택관리사 단체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 단체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틀린 질문은 몇 번이에요? 몇 번? 자, 1번 되겠네, 1번.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최근에 개정된 법령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손해를 초래할 어떤 외압적인 뭐가 있다라고 하면,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 관리사무소장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의뢰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실 결과에 따라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고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법령에 개정된 사실입니다. 이것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 질문도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불법, 위법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뭐한다? 조사, 고발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이네요.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옳지 않는 것이네요. 옳지 않는 것 반드시 이렇게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읽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틀린 질문을 찾아야 된다. 이걸 보고 읽다 보면 내가 옳은 질문인지 틀린 질문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보시고 아, 나는 지금 틀린 질문을 찾는구나라고 인지가 돼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19번. 관리사무소장은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의 청구,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의 수립, 안전 점검 업무가 비용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틀렸죠? 돈이, 비용이 발생되는 건 반드시 뭐예요? 입주자 대표 의결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하는 거고. 자, 2번. 관리사무소장은 안전관리 계획을 조정을 3년마다 하되 여건상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지나기 전에, 3년 전에 할수 있다. 이제 눈에 보이죠? 네. 이것이 아까 입주자의 과반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에요. 3번. 자,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서 입주자 등에게 뭐를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보험 들고 공제, 공탁 다 하는 거죠. 4번.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장기선 충당금의 관리 업무에 관하여 입주자 대표에 의해 대리해서 뭐 한다? 재판상 또는 재판의 행위 할수 있다 그랬죠? 예, 이것도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5번.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한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죠. 의결에 대한 것을. 그래서 틀린 질문은 뭐가 되겠까요? 틀린 질문은 자, 1번 되겠네요. 의결을 거쳐야 하죠. 당연히 뭐 비용 수반하는 거는 반드시 의결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20번. 우리 16회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16회. 자, 16회 나왔던 이건 좀 내용을 수정을 했고요. 16회 나왔던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공주법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나머지 다 틀린 거네요. 틀린 것. 자,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이에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은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죠. 입주자 대표 구성원은 대표 의결 과반수 결정하죠. 그 구성원은 관리규약에서 선거구로 정해지죠. 자, 구성원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돼서 최소 4명 이상이 되죠. 그래서 회장, 감사, 이사. 감사, 이사 2명. 감사 2명, 이사 1명. 그래가지고 4명으로 최소 구성해야 되죠. 입주자 대표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그죠? 없어요. 틀린 질문 되겠고요. 우린 지금 뭐 찾아요? 옳은 질문 찾는 거죠. 이게 틀린 질문이죠. 예. 두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방법을 결정한 후에요. 관리하는 그 내용을 즉시로 얻어요. 누구에게 신고하고 사업 주체 통제해야 되죠. 최초 이제 입주하는 단지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죠. 그죠? 시장 군수구청장에 하고 사업 주체 통보는 하죠. 그러면 2번도 틀린 질문 되겠네요.
3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걸 결정할 때는 뭐 누구한테 즉시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되죠. 12년 표현이 틀렸고 시도지사라는 표현이 틀렸겠네요. 4번.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결정한 결정은 관리 방법 결정이에요. 누가 입주자 대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입주자 등의 뭐뭐 서면 동의했어야 되죠. 3분의 1인가요? 과반수인가요? 그죠? 자, 5번. 입주자 등이 관리 방법을 위탁으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뭐를 고려해야 된다?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조정주 몇 년이요? 3년이죠, 3년. 네, 조정주를 고려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옳은가요? 자, 5번이 맞다요. 5번이. 자, 1번 뭐냐? 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해야 되죠? 즉시로 해야 되죠. 지체 없이 해야 되고, 10일 안에 아니요. 지체 없이 해야 돼요. 누가예요? 누가? 입주자 대표회장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죠. 전체 입주자의. 전체 입주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해야만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관리규약도 똑같죠. 관리규약도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10분의 1. 그죠? 과반수죠, 과반수. 과반수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과반수가 제안하는 거죠. 과반수고, 과반수면. 여기는 이제 주민의 10분의 1이고, 구성원의 과반수죠. 여기는 주민이 제안이 10분의 1일 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 용어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 제안하고, 과반수로 등의하고,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하고, 주민의 과반수를 하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5번이 맞는 질문 되겠네요. 뭐,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3년은 아주 보통 우리 현장에 가면 소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전에는 이법 나오기 전에는 거의 2년으로 많이 했어요. 2년. 2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위탁 관리 업체 선정해야 되고 소장님 정신이 없죠. 그럼 대표들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실적 보여야 되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 법이 생기면서 3년으로 바뀌면서 다 거의 다 대부분 단지가 3년으로 바뀌었죠. 3년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2년하고 3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년은 돌아서민 해야 돼요. 3년은 돌아서들 한숨 쉬고 위탁계약하죠. 위탁계약한다는 게 뭐예요? 소장님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지에. 만약에 위탁관리가 끝나가지고 소장님이 제대로 이제 업무를 못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주민들한테 평가받으면 위탁계약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조문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조문입니다. 장기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파트에서 취업 규칙이 많이 바뀌어요. 취업 규칙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면 취업 규칙이 지금 대부분 소장님들 이제 정년을 65세까지로 다 취업 규칙을 바꿨어요. 65세로 그리고 촉탁 3년에서 최종 68세까지 관리사무소장 하라고 지금 모든 위탁관리에서 그렇게 취업 규칙으로 바뀌었어요. 그 소장님들, 좋아하는 소장님들도 있고, 68세까지 어떻게 해? 하는 소장님도 있지만, 다 같이 올려서 가다 보니까, 다 지금 분위기가, 다 68세까지 관리사무소장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소장님이 되고, 할머니 소장님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아시는 소장님 중에 가장 오래 하시는 소장님은 77세. 78세까지 안 해요. 올해 이제 연세 올라갔어요. 78세.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참 자기 건강 잘 관리하셔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규칙도 65세에서 기본 65세에 촉탁 3년에 68세까지 할수 있게끔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에서 이제 공부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화이팅 하시고 꼭 반드시 요번에 1차 합격하시고 2차도 2차 합격률은 70%예요. 1차 무조건 합격하셔야 됩니다. 1차 무조건 합격하시고 1차를 시설개론 우리 주택관리 실무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죠. 한 50%가 비중이 시설개론이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하셔가지고 1차 합격하시고 1차 합격하면 나중 나머지는 이제 70% 확률 가지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합격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꼭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제 인생의 2막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풀겠습니다. 21번. 네, 21번. 공주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가 어디에게? 주택관리사 단체에다가 제출한 서류가 무엇이냐, 이거죠.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걸 찾으라는 거죠, 해당은. 자, 첫 번째 뭐예요? 임명장 4번.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관리 주체에서, 위탁관리협회에서 임명장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몇 날 며칠부터 임명함, 이렇게 임명장 받는데 그 기분, 아, 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아, 그때 짜장면 먹으러 가야 돼요. 어찌됐든, 예,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임명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 경력, 입증, 지번, 이거는 지금 다 없어졌죠. 예, 이거는 없어도 되죠. 이게 틀린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관리사무소장, 교육받은 거, 그죠? 3개월 안에 받아야 되죠. 배치된 날로부터, 사로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교육 이수해야 되죠. 보수교육은 3년마다 또 해야 되죠. 이 이수 현황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 한부도 제출해야 되죠. 다만, 주택관리단체가 발급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료가 왜? 주택관리단체에서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거기서 가르면 되니까. 자, 4번.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 시험 합격 증서 또는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되죠. 5번.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증권이죠.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 보증증권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아까 누가 이렇게 배치하는 날에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아니면 임대사업자에게 그 두 분이 없다라고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몇 번? 네,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이거. 요것도 주관식으로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체크할 거. 다만 임명장 중에서 다만 배치된 공동주택의 전임자가 배치 종료를 했는데 안 한 경우죠. 배치 신고를 해야지 제가 본인이 갈 수 있는데 본인이 배치 종료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 법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내가 자치냐 위탁이냐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지죠. 자치인 경우에는 뭐예요?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근로계약서죠. 자,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과반수로 나를 채용했죠. 그럼 입주자 대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죠. 그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위수탁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위수탁인 경우는 위수탁 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게 법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실무에서는 1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소장님이 안 했으면 기다렸다가 며칠 있다 하셔도 돼요. 그 1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법상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자치인 경우와 위탁관리인 경우. 자치인 경우는 뭐를? 근로계약서의 4번을, 위탁관리인 경우는 위수탁계약서의 4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입증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